안녕하세요. 김포금쌀 직콕 레시피로 찾아온 한시연입니다. 자, 오늘도 요리를 못하시는 분들, 요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요리 레시피를 들고 왔는데요. 그 요리 레시피는 바로 영양주먹밥입니다. 그 영양주먹밥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밤. 자, 오늘의 요리 재료는요, 김포 금쌀, 김, 두부, 참깨, 소금, 참기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삶은 계란입니다. 반숙이에요. 팝팝팝. 처음으로 두부를 으깨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미리 지어둔 김포 금쌀에 으깬 두부를 넣고 참깨, 소금, 참기름을 다 넣어준 뒤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도마 위에 랩을 깔고 그 위에 밥을 동그랗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저 반숙 계란을 여기 위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주먹밥을 뭉쳐주시면 됩니다. 만두 모양. 만두 모양 바꾸고 싶지 않아서. 이제 준비한 김가루에 이 주먹밥을 굴려주기만 하면 영양 주먹밥 완성입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안에 삶은 달걀이 들어가서 진짜 단백질 영양소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 이게 삶은 계란까지 들어가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은 느낌? 확실하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밥도 맛있으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좋아요. 자, 오늘도 쉽고 간편한 맛있는 영양주먹밥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게 김포 금쌀로 만드니까 그냥 완벽했어요. 이 주먹밥이 조화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직콕 레시피 가져올 거고요. 잊어먹지 마시고 김포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